자, 이거를 공짜로 공짜 서버 플러스 도메인까지 제공해주는 정말 훌륭한 서비스가 있어요. 개발업하는 월세리가. 얘는 우리 사이트가 엄청나게 트래픽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돈도 안 나온다. 그래서 요새 약간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요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일반 디자이너도 요렇게 할 줄 알면 어? 요거 리액트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약간 가산점이 좀 들어가는 월세. 한참 뭐 해야 되겠어? 가입을 해야 되겠지. 아, 네. 합의로 해서 가입을 하면 된다. 나는 할 때 기텀으로 하면 돼요? 바로 사실 가입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하면 된다? 로그아웃 하고서 사인업 누르고서 저. 여기서 이게 없네? 이렇게 하고서 아니다 로그인 들어가서 이걸로 안 되면 그냥 다시 가입하고 이게 좀 바뀌어서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로그인이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참고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슬로그도 지금 요 벌셀로 운영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Add New 프로젝트. 오케이? 네. 네. 이게 몰라도 되는데 이 세 개가 지금 git add 점, git add 띄우고 점, 요거 그 다음에 요 명령어가 뭐냐면은 여기서 작업한 거를 GitHub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GitHub 저장소에 올리는 행위인데 GitHub 리포지터리는 소스코드 저장소 같은 거나 원격지 있는 팀원들이 이제 소스코드를 여기다 두고 또 공유를 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아무튼 내가 방금 한 거를 여기다 올렸다. 네. 이제 내가 근데 내가 그 벌셀 가입할 때 이걸로 했지. 그러니까 이 GitHub 계정으로 가입했지. 그러면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있지. 요걸 바로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New 프로젝트 바로 이게 뜬다. 네. 여기서 뭐 동의하라 뭐 딱 나오고 설치할래 뭐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냥 동의한다고 하고 요거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 오케이? 눌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내 도메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내 도메인이 뭐야? 이것점 벌셀점 아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너만의 사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바꾸면 돼. 오케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디플로이 눌러. 그 끝이야. 제 도메인 할당받은 건가? 그러면 봐봐 여기 있지? 네. 요거 들어가면 돼.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 요거 이게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고 봐봐 지금 여기 약간 지금 돌아가고 있지. 네. 아직은 지금 봐봐 지금 하고 있지. 네. 디플로이먼트 하면 빌딩 아직 빌딩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 HTML, CSS 뭐 됐다. 넣고 그치 됐잖아. 그냥 홈페이지가 되는 거야. 그치 봐봐 여기 있지. 이제 어디서 가서 네 거 너 이력서 주세요. 그럼 여기다 이거 주는 거야. 여기에 홈 여기 나와 있고 어바웃에 네 정보 들어가는 포트폴리오로 작품 배포하는 거 끝났어.